내가 위인데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좀 내가 좀 무게감 있게 좀 보여야겠다. 그럴 수 있죠. 또 키도 크시고 또 이 동시도 좋고 몸도 좋으시고. 네. 그래서 너무 내가 가볍게 보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아 뭐 옷도 뭐 있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고민했어요. 오시기 전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왔대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제가 막 꼭 무슨 경호원처럼 이렇게 막 엘리베이터 누구 사람 타는지 안 타는지 우리 확인하고 예. 보안을 위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다고 그러면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태워서 저희 집으로 올라왔어요. 그냥 셔츠만 하나 그냥 걸치셨을 뿐인데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밑에가 여기 날개가 있어요. 예. 저도 모르게 얘기에 점점 이렇게 막 빨려들게 되면서 막 저도 모르게 막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리액션이 막 씨를 아세요? 그 처음에 의지는 다 보여주고 원빈 씨가 집에 놀러 오셨다고요? 막 이러면서 무섭게 하고서 헤어졌어요. 근데 커피를 드시고 가셨거든요. 네. 근데 커피잔을 제가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었어요. 한상민 씨가 커피잔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상민한테 막 보여줬었거든요. 이거 권상우 씨가 마시고 우리 집에서 마신 것 같다. 네. 윤혁 씨가 연습생 시절 때 권상우 씨랑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우 형이랑 밥 먹었다. 상우 형? 꼭 그렇게 표현했고, 네. 그렇죠? 이상우 씨 아니에요? 자기 거기 아니야, 권상우 씨랑. 권상우 씨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부대찌개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부대찌개를? 네. 은혁 씨가 먹으러 간 부대찌개 바로 오른쪽 테이블에 권상우 씨가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드시고 음식을 남기시고 가신 거예요. 다 드시고 네. 찌꺼기가 남았잖아요. 네. 찌꺼기라니. 권상우 씨가 드신 음식이라고 해서 은혁 씨가 그 옆으로 에이, 가서 그걸 먹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좀 많이 남기셨어요. 남기셨다. 여기 먹었구나. 네가 어떻게 미코리아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아내분이 미스 코리아시라면서요. 하면서 굉장히 좀 신기한 듯한 그런 눈초리로. 몇 년도 미스 코리아셨어요? 1999년. 아, 99년. 네. 1999. 네. 가장 좋아하죠. 바로 이분이십니다. 야, 너무 이쁘다. 뭐 처음부터 이렇게 미스 코리아라는 걸 알고 만난 거예요? 아니요, 전혀 몰랐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작사가 김인하 씨라고 계시는데 네. 소개팅 안 하실래요? 이러시는 거예요. 김인하 씨가. 네. 그래가지고 만났죠. 뵀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신다고 잠깐 일어나시는 거예요. 네. 계속 일어나시는 계속 거예요. 계속 그런 경우 있죠. 깜짝 놀랐는데. 네, 정말. 그러니까 앉아 계실 때는 그렇게 안 보였는데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때 프로포즈를 바로. 그래서 아무튼 그러고서 헤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그냥 저도 모르게 왠지 예사롭지 않은 그런 이미지 때문에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럴 때 있습니다. 아내분을 네, 손혜인 이렇게 검색을 딱 했는데 갑자기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사진이. 근데 또 그렇게 보다가 설마 아니겠지 동명인이겠지. 근데 갑자기 동생 배우 손태영 이렇게 뭐지? 그러다가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미스코리아를?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순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06년 2월에 이제 첫 만남을 갖고 그다음에 제가 원래 5월에 군대 입대가 예정이었었어요. 네. 아, 나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 가기 전에 또 그런 삼청동을 우선 데리고 왔어요. 예. 삼청동이 굉장히 좋은 게 저는 삼청동 그 인도를 삼청동 길을 굉장히 매직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폭이 좁거든요. 좁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연인이 걷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딪히게 되고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점점 좁아져요. 네, 그리고 그러고서 이렇게 가다 보면 교회가 하나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살짝 올라가면 거기 벤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다. 그래서 올라갔죠. 근데 갑자기 저한테 선물을 준비했다고 저한테 오히려 먼저 준 거예요. 예, 네. 뭐죠? 그랬더니만 목걸이를 십자가 목걸이를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근데 먼저. 제가 산 반지와 같은 브랜드. 그러고선 반지를 줬죠. 네. 근데 제가 무릎 꿇고선 결혼해 달라고 내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군대를 가야 되지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